어제 간만에 엔터 그리고 콘텐츠주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은 조금 큰 폭의 조정을 겪었던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업황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K-POP 쪽에서 뭐 앨범이나 콘서트 이런 부분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행 총재도 K-POP은 새로운 사업의 창출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업황 자체는 좋은데 주가는 빠진다. 오히려 기회로 봐도 될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현재 가격이나 모멘텀이 모두 좋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하이브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3분기에 매출액은 5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14% 증가 전망이고요. 영업이익도 6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3.8% 오르면서 컨센에 부합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에게 있어서 지난 3분기 가장 좋았던 호재는 바로 방탄소년단의 재계약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재계약 이슈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다른 엔터사들과는 다르게 지난 9월 말에 다시 한번 공시를 통해서 방탄소년단의 재계약 소식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 하이브의 자리가 다시 한번 굳히기에 성공이 되는 모멘텀이었는데요. 또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엔터주 안에서도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앨범 판매량이나 구부 판매량 모두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매출은 2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급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와 내년의 로드맵은 어떠할지 다음 그래프 통해서 함께 큰 그림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BTS의 재계약권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이 됐었고요. 또 올해 5월에는 보이즈 넥스트도어의 신인 데뷔 그룹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새 팀이 현재 데뷔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걸그룹, 그리고 한국의 걸그룹, 또 한국의 보이그룹도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프로미스나인도 내년에 재계약 이슈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4분기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전망치가 나옵니다. 4분기의 영업이익만 900억 원대로 최고 수준 경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는 34만 원 선으로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 엔터주들 중에서는 가장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7.6% 오른 24만 6천 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락 반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0.2% 하락한 24만 5,500 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엔터에 이어서 콘텐츠 관련주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CJ E&M을 대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줄 이 콘텐츠 관련주들도 있지만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발표된 콘텐츠 관련주는 CJ E&M만 있어서 이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1.2조 원으로 전년 대비는 2% 증가 전망이지만 영업 적자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억 원대 이 현재 영업 적자가 나오면서 시장 컨센을 하회할 전망이고요. 다음 지표를 통해서 사업별 추이 전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미디어 플랫폼과 영화 드라마 그리고 음악과 커머스를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부진했던 쪽이 영화 드라마 그리고 가장 좋았던 쪽이 음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나름 흥행작으로 기대를 모았던 더문의 흥행 실패로 인해서 영화 드라마는 3분기에 큰 부진을 겪을 예정이고요. 음악 쪽은 뭐 이번에 이명웅 콘서트의 대행이라던가 K-콘 LA를 진행하면서 공연 부분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4분기도 콘서트의 성수기인 만큼 지속적으로 좋은 실적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8만 2천 원 선으로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2.6% 반등해주면서 5만 4,800원 선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0.3% 오른 5만 5천 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윤주였습니다.